1단계로 셀카를 보내주세요. 카톡. 2단계입니다. 결혼 사진을 보내주세요. 카톡. 마지막 3단계입니다. 아기 돌 사진을 보내주세요. 카톡. 철통보안을 자랑하는 이것은 기혼자들이 불륜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기 위해 실제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아주 치밀하고 소름 끼치는 불륜의 현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는 이보다 더 맵고 아주 충격적인 불륜 사건들이 더 많다고 하는데요. 때는 2017년 베트남. 한 살 차이 부부인 나인샤넬과 치앙케오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신혼생활 중이었는데요. 우리 아이 이름은 뭘로 할까? 특히나 결혼 7개월 만에 찾아온 아이의 존재는 부부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그렇게 완벽한 가족을 잃어가던 어느 날, 너 잠깐 친구 좀 보고 올게. 외출한 남편이 오랜 시간 동안 연락이 되지 않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그녀는 행여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 걱정할 뿐이었죠. 아기야, 아빠는 대체 언제 돌아오실까? 그런데 수상쩍은 핑계를 대며 얼마 안가 다시 집으로 돌아온 남편. 문제는 그가 그 이후로도 자주 집을 비우기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이 같은 일이 반복되자 라이샤넬은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결국 몇몇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남편의 뒤를 밟습니다. 그런데 저 나쁜 자식! 정말 무서운 여자의 촉. 그녀는 남편이 한 여성과 모텔에 들어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는데요. 완전히 이성을 잃은 듯한 그녀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 가방 잘 챙겼지? 그렇게 의문의 말을 남긴 채 친구들과 모텔을 급습하는 라이샤넬. 놀라는 남편을 뒤로 한 채 그녀의 친구들은 벙쪄있는 여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잡아주는데요. 그때 미리 준비한 장갑을 끼고 가방에서 의문의 물건을 꺼내는 아내. 놀랍게도 라이샤넬이 손에 쥔 건 칠리페퍼였습니다. 사실 그것은 매운맛 척도를 나타내는 스코빌 지수가 무려 20만이었는데요. 참고로 우리나라 불닭볶음면의 스코빌 지수가 4,400이므로 가히 압도적인 맵기였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라이샤넬이 이것을 불륜녀에게 뿌리는 것도 모자라 몸에 밀어넣기까지 했다는 것인데요. 이에 상대 여자는 온몸에 고통을 느끼는 듯 했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친구들은 잔혹하게도 이 모든 것을 촬영한 뒤 마치 전리품인 양 인터넷에 업로드했는데요. 하지만 모두가 그녀의 아픔에 공감한 건 아니었습니다. 왜 남편이 아닌 불륜녀한테만 이러죠? 너무 비인간적이네요. 충격적인 사진에 오히려 사람들이 반감을 보였던 것인데요. 그러나 그녀는 이런 반응에도 모든 사람을 이해시킬 순 없다며 자신을 합리화했죠. 한편 이와 관련해 베트남 경찰 측에 접수된 고소건은 없다고 전해지는데요. 추측컨대 내연녀는 자신의 신상이 더 이상 세상에 드러나길 바라지 않은 것 아닐까요? 아버님, 이거 드셔보세요. 새아기가 주니까 더 맛있구나. 얼핏 참으로 행복해 보이는 가족. 하지만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가 어쩐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대체 이들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때는 2016년 중국의 림펀. 익명의 여성 A씨는 여느 부부와 달리 남편과 어색한 식사 중이었는데요. 사실 그녀의 남편은 죄를 저질러 감옥에서 7년간 복역한 뒤 이제 막 집으로 돌아왔던 거였죠. 그런데 자신을 기다려준 아내에게 잘해주기는커녕 어쩐지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는 듯한 남편. 하지만 아내는 시아버지를 살뜰히 보살필 뿐 의심갈 만한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뜻모를 행동이 계속되던 어느 날 남편은 농약통과 함께 쓰러져 있는 아내를 발견합니다. 이후 간신히 깨어난 그녀는 남편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털어놓는데요. 여보, 아버님한테 새로운 여자가 생겼어. 시아버지에게 새로운 애인이 생겨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아내.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사실 그녀는 남편이 감옥에 가 있는 동안 시아버지와 부적절한 관계 를 맺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네 차례 임신 중 있었을 정도로 이들은 갈 때까지 간 관계였는데요. 이렇듯 남편이 출산 뒤에도 이어진 10년간의 비밀스러운 만남. 그러나 남편 또한 이들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었을 당시 주변인이 소문을 전해줬던 것인데요. 아무래도 너네 아버지랑 세수씨가 좀 수상해. 하지만 쉽사리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이기에 남편은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뒤 모든 것을 털어놓기 직전까지 말이죠. 그렇게 진실이 밝혀진 뒤 예정된 수순처럼 부부는 이혼하게 되는데요. 충격적인 것은 아내가 시아버지와 전 재산을 정리한 뒤 집을 떠났다는 것이죠. 영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불륜을 하고 있는 남성의 50%, 여성의 62%가 최대 4.5kg 정도 체중이 감소한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 외도의 과정, 게다가 상대 배우자에게는 잊기 힘든 아픔을 주는 잔혹한 일인데요. 불륜은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과정이다라는 말처럼 성숙한 사랑의 태도가 필요해 보이는 사연들이었습니다.